하루에 한 번쯤은 흙을 밟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랩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흙 밟으셨나요? 네, 저는 밟았어요. 어디서? 저는 집 앞에서요. 집 앞에 흙이 있나? 네, 집 앞에 있어요. 저희 집 앞에 흙이 없잖아. 바로 포장도로인데 뭔 흙이 어딨어? 아니, 집 근처는 전부 다 공원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아, 그리고 그래요? 놀이터도 있고. 아. 이제 거기 가면은 다 흙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수도 중에서 그 녹지 조성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서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살짝만 돌아봐도 흙 밟을 수 있는 곳이 엄청 많아요. 근데 명우 씨는 그냥 집에서 나와갖고 바로 주차장으로 가서 차 타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아침에 일이 많죠. 그거 말고도. 아, 그거 말고. 그래서 막 산책도 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흙을 밟는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뭐 하루에 한 번쯤 흙을 밟는 것도 좋고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도 좋다. 맞아요. 은근히 현대인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그렇죠. 네,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밖에 야외에 나와 있는 거 말고 하늘을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올려다 보고 하는 그렇죠. 것들이 되게 뭐 정신 건강에도 좋고. 아, 오늘은 하늘 자주 보세요? 아니요. 저는 정말 자주 보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자주 보는데 오늘은 조금 안타까웠어요. 왜요? 황사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양화대교 건너오면은 산이 보여야 되는데 산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군요. 네. 저는 뭐 하늘을 보려고 본다기보다 그 저 작업실에 테라스 있잖아요. 아, 그렇죠. 테라스 그 열어놓으면 너무 좋더라고. 그쪽에 이제 관악산이 보이면 이제 날씨 좋은 거고 그렇죠. 관악산 안 보이면 날씨 안 좋은 거고 맞아요. 하늘을 본다기보다 그냥 먼 풍경을 좀 보는 건데 그것만 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하 작업실에 있을 때랑 그 좀 층고가 높을 때 오는 그런 약간 그 멘탈에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게 그런 것들 평소에 보는 게 되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맞아요. 집도 5층이어가지고 그렇죠. 약간 그런 걸 보게 되죠 자꾸. 뻥 뚫린.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뭐 하늘도 보고 흙도 좀 밟고 이러면서 뭐 현대인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그런 아스팔트와 그 삭막한 어떤 구조물들에 찌들지 않게 스스로를 이렇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다가 자꾸 이렇게 그렇죠. 노출시키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깁슨의 J50 같이 J50 네,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이게 J50이 뭐냐면 저희 처음으로 하는 건데 J45가 출시된 게 42년도거든요. 음흠. J45가 이제 기본이 되는 전보죠. 모든 지금 깁슨의 그 전보 시리즈 J바디 중에 가장 많은 시리즈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제일 잘 알려져 엄청 있는 많아요. 게 빈티지 네, 뭐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J45만 이만큼 얘기 몇 개야 도대체. 엄청 많아요. J45가 진짜 많은데 J45는 그때 당시에 40년대 초반에 썬버스트 색상으로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렇게 예쁜 무늬목을 찾기가 그땐 쉽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무늬목들 좀 예쁜 뭐 내추럴한 색상의 그런 무늬목들을 상판이나 축구판이나 이렇게 좀 수급이 좀 원활해지면서 굳이 썬버스트 색상으로 도색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좀 내추럴한 그런 피니쉬로 낼 수 있는데 그거를 J45 내추럴 피니쉬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47년도에 아 이걸 아예 이름을 바꿔갖고 이 피니쉬는 J50으로 해서 내자 이래갖고 이제 나온 게 J50이라고 하는데 J45랑 50이랑은 그러니까 실제로 기타 스펙적인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약간 여기서 이제 코스메틱 디퍼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관적인 약간의 어떤 그런 뭐 피니시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는 그냥 같은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내추럴한 나무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기타가 J45의 내추럴 버전 J5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45 오리지널, J50 오리지널 같은 이제 그 등급에서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동일해요. 아, 가격이 같네. 가격이 같고 나머지 스펙들도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없는 거죠. 외관이 그냥 뭐 색감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지는 거라 나머지 상세 세부 수치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J45 오리지널이 312만 8천 원 오늘 가격 동일하고요. 정가 동일하고요. 그때 점수를 8.5, 8.5 받았었네요. 이게 작년 12월에 했었는데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근육 체험 후기 좋은 농장주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마호가니 측후판의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 그렇죠. 우리가 목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깁슨의 목가적인 느낌은 이제 약간 미국 농장 스케일의 좀 큰 느낌이잖아. 느낌이죠. 체험 후기 좋은 약간 농장 체험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근육, 약간 이런 상남자 스타일의 좀 사운드가, 왜냐면 점보 바디에서 나오는 그런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J45와 비슷한 느낌의 인상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312만 8천 원, Made in USA, 전장 103cm, 무게는 1.87kg, 두께는 109mm, 구프레티 뚤레 78mm, 엔틱 내추럴 피니시고요. 쉐입은 J45 쉐입, 상판이 시테카 스프루스탑, 축구판은 마호가니, 니트로 셀룰로스 피니쉬의 넥은 마호가니 라운드 넥입니다. 그로버 스트랩 크림 버튼 헤드 머신, 그리고 본넛에 43.81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0 스탠다드 프렛, LR벡스 VTC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디셔널 벨리어 브릿지, 스펙 J45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45 같아요. 아, 저 하이 쪽에 바삭바삭한 저 대음들 굉장히 기분 좋죠. 잘 말린 나무 소리. 아, 기타 좋네. 45는 이게 550이지만 45는 진짜 잘 만든 기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각사각 바삭바삭 되게 기분 좋은 사운드 나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예상 가능하죠? 이런 사운드네요.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VTC. 그 사운드예요.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네, 우리가 J45에 기대하는 딱 그 사운드. 그렇죠, 딱 그 사운드죠. 그리고 뭐 픽업, EQ 밸런스 다 좋고요. 꼽았을 때도 지금 사운드 좋게 나오잖아요. 네네. 뭐 네. 전혀 뭐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게 그냥 그대로 일단 안정감 있는 그 사운드 그대로. 맞아요. 네. 그런 사운드입니다. J45입니다. 역시 뭐 명불허전이죠. 네. 거기에 그냥 피니시만 다른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뭐 J50이라고 뭐 특별한 게 아니고 J45에 그냥 엔틱 내추럴 피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뭐 역시 세계관이 넓은 EQ 대역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하모닉스나 이런 사운드들의 표현이 아주 좋았고요. 역시나 그냥 뭐 믿고 쓸수 있는 그냥 깁슨 USA의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깁슨의 여러 모델들 중에서는 되게 엄청 합리적이고 네. 중립적인 그런 가격대예요. 300만 원대에 깁슨의 어떻게 보면은 되게 딱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운데 있는 모델. 맞아요. 네, 딱 깁슨이라는 여러 카테고리에 깁슨 베스트셀러. 이런 느낌. 베스트셀러. 네. 자, 그럼 바로 명호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네, 이거는 한줄 평을 따로 드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네. 왜냐면 45의 느낌이기 때문에 내추럴한 J45. 저는 뭐두 개가 똑같지 뭐. J55, 100보 이렇게 드릴게요. 50% 100보. J55 100보. J55, 100보.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4, 총점 74점. 사운드가 하드캐리 했네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사운드 10, 31,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6점. 평균 점수는 75점. 굉장히 고득점이 맞아. 나왔습니다. 네, 명호 씨는 32, 14, 14, 14. 저는 31, 15, 15, 15. 네, 이렇게 나왔어요. 평균 75점. 굉장히 높은 점수죠. 이게 스쿼드 중에서 그 사운드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평타 1자로 1자 쭉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게 무슨 10, 10, 10이 아니면. 그러니까. 10, 10이면 아주 균형 잡히게 못 만든 거고. 그렇죠. 네. 중간 이상을 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만든 기사예요.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세팅이 네. 잘 됐다라는 얘기죠. 사실 뭐 대단할 것도 없는, 뭐 이게 뭐 특별한 디자인이 있어, 뭐 대단한 맞아요. 스펙이 있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점대 중반까지 간다는 건 그만큼 기본에 충실하다는 얘기가 네. 되겠죠. 네, 이렇게 스쿼드 75점 굉장히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네, J50 오리지널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빈티지 썬버스트로 갑니다. 아하. J35입니다. 1936 J35. 요거는 이제 J45보다도 먼저 나온 1936년도 대공황 시기에 나왔던 네, J35 모델 히스토리 컬렉션 556만 원짜리로 오, 비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